안녕하세요. 세우병원과 함께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어깨뼈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을 통틀어 얘기합니다. 이 힘줄들은 각각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의 힘줄들인데 팔을 들어올리고 돌리는 동작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힘줄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하나 이상 끊어지고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 즉 노화현상 때문입니다. 팔을 정상적으로 쓸 때에도 회전근개는 주변에 있는 뼈나 단단한 인대와 같은 구조물에 자꾸 닿게 되는데 이러한 자극과 충돌이 반복되면서 점차적으로 회전근개 힘줄이 닳고 해지다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화가 심하지 않을 나이인데도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거운 것을 다루거나 힘을 많이 쓰시는 분들,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드물게 낙상과 같이 충격을 받으며 다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힘줄이 위치한 어깨 부위가 아프기도 하고 팔뚝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팔을 들거나 돌릴 때 아프고 잘 때에 아픈 어깨 쪽으로 돌아 누워 자기도 힘듭니다. 팔을 돌릴 때 아프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는 것도 힘들 수 있고 증상이 심한 분들은 팔을 뻗어서 물건을 잡는 것도 힘들거나 머리를 손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에는 마치 팔이 마비된 것처럼 들어올리는 동작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는 파열된 위치와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회전근개가 반 이상 파열된 경우에는 자연적인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데 요즘은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여 4mm 이하의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있는 관을 넣어서 큰 절개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수술법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절개가 1cm 이하로 작아 출혈이 적고 회복은 빠르며 합병증의 위험도 낮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내부를 관찰하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입원하에 수술이 진행되지만 통증에 가라앉으면 통원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2-3일 내에 늦어도 일주일 정도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파열된 정도에 따라 재활 시기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수술 후에 보조기를 착용하여 최소 3주 정도 유지하게 되고 대부분 그 안에 가벼운 관절 운동을 시작합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서서히 운동을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